더 팬 생방송이 진출한 탑5의 첫 탑동 콘서트 더 팬 라이브 온웨어가 3월 2일 토요일 7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. 저를 지금까지 뜨겁게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더 팬의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정원초가 여러분들 다 3월 2일 탑5 공연에서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지냈어? 와, 우선 축하. 축하. 내가 그날 내가 더 좋아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었어. 잘했어. 아주 잘했어 그날. 처음에는 완전 달랐잖아요. 맨 처음 경연. 처음엔 진짜 멘붕이어가지고 당연히 나는 될 줄 알고 넉넉히 있었는데. 어떡하지? 이대로 나의 음악 인생은 작살이 나는 건가? 진짜. 기억나? 무대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해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굴러떨어질 뻔했잖아. 정말 눈앞에 새까매가지고 잡아주지 않았으면 정원이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 진짜 아주 굴러떨어졌을 거야. 그때가 기억이 나. 이제 세미파이널까지 왔는데요. 콜라보 무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제일 먼저 선생님을 해야겠다. 노래를, 진짜? 멋진 노래를 좀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나도 예전에 내가 팬으로서 정원이 노래를 막 들으면서 정원이하고 같이 콜라보로 한번 같이 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. 또 새로운 작업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. 갑자기 이제 혁오의 톰보이라는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. 이게 제가 같이 이 친구들하고 곡을 같이 쓴 노래거든요. 그렇지. 네. 나는 되게 멋있어 이 곡. 여기 철이 들어 먼저 떨어져 버린을 강하게 탁 나오면 내가 뭐 화음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. 이게 좀 젊음하고 청춘 그리고 불안함 이런 거에 대한 노래예요. 근데 저는 지금 제 시간대 제 나이대로 살고 있고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의 시간을 살고 계시잖아요. 각자 관점에서 이 가사를 부르면 되게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좀 많이 든든하고요.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둘이 같이 부르는 모습을 빨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.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뭔가 나 혜진 선생님 데리고 왔어. 근데 어떻게 할 건데? 톰보이 부를 건데 어떻게 할 건데? 어깨가 결리네. 정원총아 여러분, 저를 꼭 1등으로 뽑아주세요. 그리고 진짜 좋은 안마 의자도 우리 정원총아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1등 다 가집시다.